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약 2주간의 휴식을 끝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3분 로피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실 일문일답과 동일한 형식의 프로그램인데요. 명확한 과학적 근거나 사실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를 기반으로 제 뇌피셜로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흥미로운 주제로 설명드리는 코너입니다. 와! 그래서 이 코너는 키토에 대해서는 뭐 3분 키토, 3분 간단, 간헐적 단식이죠. 뭐 3분 마플, 그래서 이제 마인드풀니스까지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컨텐츠들과 관련된 제 로피셜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로피셜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요거트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참 어려운 주제죠. 요거트가 양면성이 있는 친구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거트는 뭐 이런 것들, 막 설탕 들어가 있고 나쁜 종류의 요거트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의미한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거트가 무엇에 좋으냐? 요거트는 많이 아시는 대로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더불어서 요새 주목을 받고 있는 장내 미생물과 건강과의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장내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요거트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유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과 게다가 이런 유익균들이 먹어야 하는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의 형태로 전분류가 가끔씩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과 인슐린 자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키토 관점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선뜻 드세요라고 하기에는 키토 관점에서 조금 안 맞고, 그리고 드시지 마세요 하기에는 건강 관점에서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냐? 제가 장이 불편할 때, 뭐 가스가 차거나 뭐 설사나 변비가 있을 때는 이 요거트를 먹는 편입니다. 반대로 장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컨디션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날의 경우에는 요거트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트를 먹어서 이제 인슐린 자극 받아가지고 키토 아웃이 되거나 케톤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컨디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나쁠 때는 MCT 오일이나 이런 걸 먹어주는 편이고 오히려 요거트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에요. 저의 로피셜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좋다 하지만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먹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3분 로피셜 뭐 시간 얼마나 됐죠? 6분이요? 앞에 인트로 시간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한 3분 정도의 짤막한 로피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로피셜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사연을 조금 받고자 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이메일 주소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지금 현재 겪고 계신 문제점들, 혹은 내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이만큼 성공해서 감량을 했다, 너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좋다,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사연을 조합해서 되게 좋은 의견이나 아니면 꼭 해결해 드려야 하는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